요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. 알고 계신가요? 뭐 여러 방송들도 있었고 요새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또 도쿄에서 또 저희 SM타운 콘서트가 또 있어서 바쁘게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러비들을 또 만나고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. 또 콜라보 무대를 통해서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더욱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송스틸러! 송스틸러와 또 요즘 제가 또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빌드업! 네. 다들 방송 보고 계시죠? 네! 송스틸러도 보셨나요? 어떠셨어요? 괜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요즘도 자주 봐서 좋죠? 네. 제 2024년 목표가 최대한 노래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. 네. 제가 무대 위에서 좀 많이 떨어가지고 10년 차인데도 떨어요. 근데 그래서 안 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대한 무대를 많이 서보는 게 안 떠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회사한테 최대한 뭐 무대에 좀 많이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무대를 많이 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시작을 해볼게요.